인류 최고의 발견이 뭐예요? 하면 불나침반 금속활자, 그죠? 그럴 거죠.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할게 없네.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, 사람들이. 인류 최고의 발견은 언제까지나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.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내면의 생각은 90%가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그걸 제대로 훈련해서 무의식을 통제해서 내 생각을 진정한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만 왜 외부의 조건이 바뀌냐면 저처럼 저보다 내가 젊었을 때 저보다 더 훨씬 대단한 자들, 이미 성취한 자들, 내 꿈을 이뤄줄 수 있고, 거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들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. 사실상 좀더 덧붙인다면, 그분들도 잘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책을 갖고,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으면, 완전히, 이게 최면당하는 거예요, 그 존재한테. 완전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대해서 비판의식, 거부감 사라져서. 이건 최면이라고 하는데, 완전 최면 상태가 돼서 나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난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외부 조건이 싸그리 다 바뀌죠. 제가 이룩한 것처럼 남들도 이런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신 안에 있고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 얼마나 노력했을까요? 얼마나 진짜 남들이 그지? 속된 말로 뻘짓할 때 얼마나 노력을 했고 노력도 그냥 하면 안 돼요. 초창기에는 특히 스승이 중요해요. 내 스승이 최고가 아니다. 그럼 나도 최고 일리 없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러니까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의도적인 의식적인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. 보통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게 최고들하고 달라요. 그냥 평범한 애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뭐 힘들면 딱 거기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했지. 근데 스승이 최고고 이런 애들은 내 한계를 초월해 내는 거, 그것이 항상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, 디폴트 값으로. 그러니까 내 현재 나를 능가하는 것만 노력이다, 제대로 된. 이게 딜리버리 프랙티스고, 이거는 정교하게 지식을 더 탄탄히 갖춰서 최고 수준에 오른 스승이 하나하나 그 제자들을 지켜보면서 매의 눈으로 뭐 피드백 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못해요. 제가 김세영 프로도 저 2019년도 찾아와서 6시간 지도했더니 바로 한달 정도 뒤에 역대 사상 최고 규모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. 20억인가? 그래서 제 기자 회견할 때제 얘기를 했어요. 너무 도움 많이 받았다고. 실제 만나서 유튜브 촬영도 했고. 그리고 강채영이라는 선수도 작년에 6시간 저한테 배웠고 양궁 세계 역정상 랭킹 1위. 또 8월 달에 왔는데 9월 달에 멕시코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. 뭐 김세영 선수는 저 만난 다음 그 다음에도 2연패했어요. 메이저 대회.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 우승 못했던 분이고 절 만나기 전에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넌저 가리킨 게 집중하는 거 무의식 컨트롤링 하는 걸 알려주고 잘 모르고 있는 거. 그랬더니 엄청난 성과를 하죠. 근데 그 사람들은 근성이 달라요, 근성. 보통 애들하고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게 너무 달라요.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스승 말 따라서 이런 자세가 다르다는 건데 아무리 그 자세가 좋고 필요한데 나 같은 스승들 다 없애버리고 야, 너 혼자 딜리버리트 프랙티스 해봐. 못해요. 절대로 못합니다. 그래서 초창기에는 스승이 절대적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게 자신과의 어떤 고된 싸움, 뭐 고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계속 그렇게 끊임없는 연마로 결정되기 때문에 또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초기 단계는 반드시 최고의 스승이 붙어야 돼요. 그런 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보통은.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? 돈을 버는 원리가 뭐죠? 이거 몰라. 근데 돈만 벌고 싶어 해.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? 재수 없어요, 그냥. 짜증나요, 그냥. 벌레 같고, 그냥 돈 벌레 같고. 아니, 날 도와주면 감동해서 돈을 줄 건데. 내 문제 해결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해서 돈 팍팍 줄 건데. 그냥 감동하면서. 내가 소개도 해줄 건데. 알겠죠? 이게 사람들인데. 이런 거 못하면서 돈은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칼 갖고 와야지. 칼 갖고 막, 그지?
내 째를까 돈 줄래? 뭐 이런 식으로. 그럼 얼마나 짜증나고, 그죠? 그막 굽실굽실해서 막 큰절 한번 받으십시오, 돈 주십시오 하면 주고 싶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려고만 하는 거예요.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. 그 돈을 버는 거는 남들의 존경을 받고 남들이 환호하는 자가 되는 건데, 그럼 지식 연마해야지. 그런 건안 하고 그냥 돈만 벌고 싶은 애들. 돈만 쫓는. 그 돈을 벌려면 예를 들어서 뭐 수없이 많은 걸다 암기하고 다 말할 수 있는 상태로 행동을 옮겨야겠지만,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받은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해요. 근데 그런 건안 하고. 근데 돈은 더 남들보다, 그런 애들보다 더 벌고 싶고. 총체적 난국인 거죠. 그러니까 이건 제가 평생 제가 사실 매우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행동인데, 증명이고. 그러니까 남들은 못 보는 거예요, 문제를 해결하는 걸. 예를 들어서 저는 애들이 왜 공부가 안 될까, 성적이 안 오를까, 그 이유는 뭘까? 자, 공부 성적 올리려면 세 가지 필요해요. 공부 시간 확보해야 돼. 아무리 머리 좋은 애도. 제대로 된 학습법 필요해요. 그다음 계속 그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요. 근데 기숙학원은 두 가지는 할수 있어요. 어떤 학원이든. 좋은 학원이라면 애들 가둬놓고 연애 못하고 핸드폰 뺏으면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. 최고 그 명문대 나온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붙어주면, 그죠? 제대로 된 학습 방법 줄수 있어요. 근데 집중력은 많이 들어서 친숙하다 느낄 뿐이지, 서울대 가려면, 명문대 가려면, 아니면 각 분야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집중력 끌어올리고 노력해야 돼? 하면 말을 못해. 싹 다. 싹다 침묵합니다. 근데 전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. 그게 지식 갖췄으니까.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활용 점정이지. 이게 안 되면 다 끝나는 거고.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나를 반길 수밖에 없다. 이걸 알고 간 거예요. 처음에 이해는 못 하겠지. 처음에는 이게 뭔지 싶으니까. 근데 그걸 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, 그걸 계속 남들이 이해 못해도 좀 답답했지만 짜증 안 내고 계속 또 가고, 또 가서 또 설명하고. 그것도 인간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이에요, 본질을. 그래서 계속 설명하니까 나중에는 다 마음을 열어서 해보시라고. 뭐 이미 준비 끝난 상태에서 잘했으니까 계속 더 커지고 커지고 더 늘어난 것뿐입니다. 가격 책정은 별로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일단은 반응을 일으키고 환호를 만들어내고 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증명이 중요하지. 그리고 그게 온리 원만 할수 있는 거라면, 저가 그럴 거 항상 그렇게 사는데, 그럼 가격은 내 마음대로 붙이면 돼요. 그러니까 가격은 나중 문제란 말이야. 뭐 아무리 세게 가격했는데 남들 하나도, 그제? 이용을 안 해. 그러면 굶어 죽을 거예요. 처음에 무료도 상관없어, 솔직히. 젊은 나이라면 특히나. 그렇게 해서 반응 엄청 일으킨 다음에, 나 원래 이거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, 그럼 그들도 인정해요. 아, 온리 원이신데, 그지? 당연히 받으셔야죠. 이렇게 되는 게더 맞습니다. 그래서 순서를 너무 돈에 급급할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한번 말해보면, 젊은이들이 뭐 예전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, 열정페이? 뭐 인턴할 때돈 겁나 적게 준다 하면서 내가 이돈 갖고 이제 해야 되냐 뭐.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어. 당장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 인턴할 때도 거기 안에서 제일 문제 해결사가 누군가, 완벽하게 최고의 지식을 갖춘 스승이 될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, 이런 거 파악해서 그 자가 하는 노하우 싹다 파악해서 오히려 돈을 들이면서 배울 생각을. 근데 돈 내라고는 안할거 아니야, 그런 상황에서. 그러면 그냥 다행이다, 감사하다 생각해서 죽으러 옆에 붙어가지고 싹 흡수해버리고, 그죠? 이게 더 중요한 건데, 열정페이. 뭐 1,000원 더 주면 갈 겁니까? 이런 수준들은 소탐대실이라고 하지. 항상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초라하게 살 뿐이에요.